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5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은 김포 한강 신도시에 위치한 물건입니다. 연면적이 154평 정도 되는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수익형 상가주택 경매 물건이 되겠습니다. 수도권의 수익형 상가주택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입니다. 2023 타경에 4418호입니다. 404185고요. 6월 13일 부천지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물건의 소재지는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1872번지 2호입니다. 네, 이 물건의 감정 가격은 14억 9,566만 8,600원이고요. 현재 한 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 가격은 감정 가격의 70%인 10억 4,696만 8,000원입니다. 한 번 더 유찰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겠죠? 네, 이 물건의 토지 면적은 259.5제곱미터입니다. 약 78.5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511.6제곱미터, 154.76평 정도 됩니다. 2018년도에 건축된, 준공된 물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권리를 분석해보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사료되니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법 분석을 해보면요. 네, 지역은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고도지구가 되겠습니다. 지구구역은 가축사육제한구역, 장애물제한 표면구역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163만 9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일괄매각이고 제시건물 포함되어 있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죠. 오늘 추천해 드린 물건이 위치한 곳은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이곳이 이제 김포 골드라인 전철이 되겠죠. 바로 여기가 마산역이 있고요. 여기 장기역이 있습니다. 장기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고요. 네, 이곳이 김포 한강 신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가 이제 김포 시내, 김포 시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포시 한강 신도시에서 김포 시내에서 조금 더 가야지 이제 한강 신도시가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한강 신도시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산대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실까요? 네, 위성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성 사진 살펴볼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바로 옆에는 청송마을이네요. 청송마을 모와 미래도 엘가 아파트가 있고 바로 옆에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서 김포 신도시 내입니다. 내에 있는 수익형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상가주택 경매 물건이 되겠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실까요? 네,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도로변에서 보면 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네, 옆에는 아직까지 건축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주변 모습이 되겠습니다. 옆에는 공원이 되어 있고 네, 바로 이 물건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여기가 주차장이 되겠네요. 이것은 옆집의 주차장이군요. 여기 주차장은 바로 이쪽에 위치해 있네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네, 바로
이 상가주택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물건입니다. 월세를 받기에 아주 좋은 주택이 되겠죠? 주택이 되겠습니다. 앞부분에는 네, 이런 건물이 들어와 있고요. 조경 부분이 많이 앞에 한 줄이 더 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주택. 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주택이 되겠죠? 네, 건이 되겠습니다. 바로 옆에서 본 모습이고요. 네, 약간 멀리서 본 모습이 되겠죠? 네, 이 건물이 되겠습니다. 아주 깔끔한 건물이죠? 네, 옥상 모습이 되겠네요. 네, 1층에 이제 들어가는 메인 엔트런스가 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도로 이렇게 해서 아주 잘 구획되어 있는 곳에 있는 신축 월세 받을 수 있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김포 한강 신도시에 위치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깔끔한 상가주택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렸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임장하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매와 부동산의 모든 것, 심상준 경매학원. 초보부터 고급 경매 기법까지 실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을 심상준 박사가 쉽게 가르쳐드립니다. 부동산과 경매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으로 평생 도와드립니다. 심상준 경매학원